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예요.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에서 강림이의 스타일이 바뀌는데요. 아직 애니메이션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서 왜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전 테마복보다는 더 강림이와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머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크게 만들어서 귀엽게 제작을 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제작 과정 살펴봐요. 얼굴을 뭉쳐놓고요. 입은 도구로 찍어주었어요. 눈을 만드는데요. 클레이를 최대한 얇게 펴서 붙여요. 얇게 밀어준 검은색 클레이를 붙여서 눈 모양을 만들어주고 눈을 더욱 또렷하게 표현해요. 눈썹을 만들어 붙여요. 반달 모양으로 귀를 만들어 얼굴 양옆으로 붙이고요. 머리를 뭉쳐주고 머리 끝부분은 가위로 뾰족뾰족하게 잘라주세요. 만든 머리를 얼굴 뒤로 붙이고요. 앞머리카락을 하나씩 만들어 붙여요. 계속해서 몸을 만들어요. 셔츠와 바지를 만들고요. 신발을 만들었어요. 허리띠를 만들고요. 팔을 길게 만들어주고 팔꿈치를 구부렸어요. 망토를 만들 건데요. 안쪽과 바깥쪽에 색이 달라서 두 가지 색의 클레이를 겹쳐놓고 밀어주었어요. 망토의 끝자락은 빨대로 찍어가면서 모양을 내주었어요. 목을 붙여주고 망토를 붙여요. 비어있는 부분은 클레이를 덧대어 붙여준 다음 물로 녹여가면서 주름 표현을 했어요. 목 주변으로도 망토를 붙여주고요.
봄하고 망토가 살짝 굳었을 때 덧붙여주는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쉬워요. 단추도 붙여주고요. 이번에는 칼을 만들어요. 만든 칼은 허리에 붙이고요.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얼굴과 몸에 생긴 무늬를 그리고요. 머리와 몸을 연결해 완성해요. 새로운 스타일의 강림이도 재미있게 만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